테스트. 벽에 걸리는 시계는 고장이나 멈춰있다. 숫자가 적혀있지 않고 똑바로 걸려있는 것이 아니다. 시침과 분침 사이의 각도는 105도. 시계는 현재 몇 시 몇 분에 멈춰있는 것인지 맞춰라. 어떻게 힌트 써? 힌트 써. 힌트 쓰자. 힌트 쓸게요. 시계 전체는 360도. 각 숫자 사이의 각도는 30도이다. 오케이. 봐봐. 35분이나 이게 근데, 40분. 이게 근데 40분. 30분이 확실한 게 뭐냐면요. 105도잖아요. 여기 한 칸이 30도고. 맞아. 그럼 90도 더하기 15도예요. 105도잖아요. 근데 시침이 지금 90도에다가 15도 더 갔다는 거는 그치. 30분 더, 1시간을 봤을 때 딱 반 갔다는 거니까 그치. 이걸 반으로 보는 게 맞으니까 이건 9시 반. 그렇지. 9시 반. 오! 아, 105도니까. 와, 딱 기억나네. 105도가 중요하다. 엄청 까불어 나왔어. 예, 이렇게. 똑같아. 고정 게스트. 고정 게스트. 지금 이때까지 퀘스트 제일 많이 했어. 아침에 내려오는 누가 정해진 세 반지는 이거 빈들 나왔네? 누가 내었는가? 네? 책장 안에 있는 책에서 사진 혹은 그림을 찾아라. 네, 피라미드의 살아남기. 스핑, 이거 스핑크스가 낸 거잖아. 북개비인가 뭐 누가 막 이런 거 문제 내지 않았어요? 스핑크스가 문제를 냈잖아. 스핑크스가. 누구한테? 어? 누구한테요? 파라오. 스핑크스가? 살아봤대. 여러분, 유시민 박사입니다. 오연범의 뇌파 상태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오연범의 무의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요. 이대로 마취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용의자는 뇌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오연범의 무의식 안에 영원히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다 오고 있어. 뒷판정한가 봐. 야, 세상 모든 화가들의 그림이야. 아니, 그래서 색이 뭐? 그림을 찾아라. 여기 내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힌트, 세상 모든 화가들의 그림 이야기. 제목인가 봐, 그게. 그냥 문득 생각이 났는데 사실 책 제목이 아니면 이걸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 나 이쪽부터 할게. 세상 모든 화가들의 그림 이야기. 영어로 되는 건가? 월드. 세상 모든 화가들의 그림. 왜 없지? 없는데? 3개. 2. 엑시트 거의 다 왔어요. 다음 옷장 비밀번호에 대한 힌트. 옷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라. 옷장 비밀번호. 이게 뭐야? 아, 갑, 목? 아니, 전. 전자. 목, 왕. 좁아진다. 아니, 지금 조바심 나니까. 힌트를 받지 않겠어. 글자가 아니겠지. 글자를 반으로 자르시오. 반으로 잘라라고? 이 석을 반으로 자르면 네. 2랑 5가 되긴 하거든요. 자르면? 이건 8, 이건 8, 8이고. 8. 근데 이게 16이 되죠. 그러니까. 오, 저거 터질 나갔다. 너무 좋았어. 빨리. 이거를 먼저 왜 굳이 이게 왜 16인지 알아내면 이거 그냥 풀릴 것 같아. 첫 번째 거 반으로 자르면 F. 반으로 딱 자르면 F. F. 어? S. 어? S. 그럼 이거 F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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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B. B. 목은 뭐야 이거? 영어로 뭐야 이거? K. K. H! 1을 자르면 H 되잖아. F가 99, F가 99. S가 16.
A, B, C, D, E, F, 6. 아, 그럼 6인데 뒤집은 건가? 6인데 9잖아, 지금. 어, 근데 요거 뒤집은 거야. 얘는 뭐, 이게 뭐야? S? S가 16? S는 16? 어, 19. 원석이요. 저기 한번 잠깐만요. 글자의 반을 자르십시오라고 그 힌트가 나와가지고 영어까지 찾았어요. 영어인데 이 영어를 어떻게 대입을 해야 하는데? 그 아까 봤던 주기월표. 아, 여기다 여기다. 이거다 이거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찾아주세요. 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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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순서 O. 아, 순서 O. K. K, K. K 칼리스. 19. 519. H. 519. 순서 1. 순서 1. 519. 오. 1, 9, 1, 끝. 오케이, 열렸어. 어, 야, 덤벼, 더 이어지게 좀 넘어, 넘어. 어, 나가는 문 아니야, 나가는 문? 아닌데? 어? 뭐야, 이게? 아닌데? 어? 뭐야, 이게? 아, 문 없어? 성공. 열쇠한 계획대로. 어, 나 여기가 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일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준비했던 의상인가 보다. 일단 열어봐, 다 열어봐. 보안일까? 보안, 이거 보안일 것 같은데? 보안 주머니 같은데. 이건 호텔이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건 무조건 호텔. 그 일했던 옷인 건가, 그럼 이건? 아니, 여기에는 아, 그 옷을 안 입었나? 그러니까. 사원증은 옷은 아니, 다 똑같고. 누가... 증명사진이니까 다 똑같은 사진을 냈구나. 여기서 없는 옷을 우리가 빼보면 되겠네. 호텔이랑 뭐 웃음지기 이렇게 빼고서 아직 아... 안 사용된 옷에 그치. 그거는 백산마트 준비한 옷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치, 그치. 어, 이게 그냥 일상복 같지는 않고 어떤 작업복, 직업복, 특정 직업을 나타내는 목장 같았어요. 뭐 여러 가지 막 예전에 호텔 델루나에서 피오가 자주 썼었던 그 모자도 보이고 보안 직원분들이 입으시는 조끼 같은 것도 보이고 하는 거. 아, 이게 이 오연범이 범행을 하면서 실제로 좀 위장하기 위해 아까 그 사원증처럼 입었었던 의상이구나.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나씩 맞춰. 이건 뭐예요? 이게 아마 이게 내 마트 같아. 이거, 마트. 아니야. 주민센터. 주민센터. 이게 공장인 거 같고. 공장. 이거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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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시내 킹덤. 시내 킹덤. 이거는 어, 이거 어, 맞아, 맞아, 맞아. 예. 멜빵하고 아, 시내. 이렇게 아, 시내? 예. 네. 이게 보안 업체고 아까 폭탄 설치된 데가 다 화장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업체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가서 화장실에다 폭탄을 설치. 그게 수법이구나. 네. 그럼 이게 백상마트네. 네. 옷에서 나오고 다 나왔나? 어? 어? 어 있어? 어 있다. 영수증? 어? 영수증, 영수증. 백상마트 영수증. 어. 어, 오케이. 아, 주소 나왔어? 백상마트 금성점이고요. 경기 토성시 금성로 200이고. 경기. 새하얀 설탕. 미래 물엿, 어. 뱀표 밀가루 샀어요. 어, 필요하잖아. 폭탄도. 아, 아까 폭탄도. 아, 다 필요한 거. 어? 이거 뭐야? 어, PVC 파이프. 여기는 또 질산, 질산 칼륨 용액. 여기도. 그지? 고무밴드, 노랑. 아, 아, 다 다른 데서 샀네. 네. 네, 일단 영수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백산마트 금성점. 금성점? 일단 여기 보니까 금성점이 있고 어. 9시부터 24시까지 영업이고 경기도 토성시 금성로 200. 와. 이게 다 금성점이야? 볼게요. 잠깐만요. 이건 백산마트 금성점 하나 있고 어. 짱튼튼 철물점에서 PVC 파이프랑 둥근머리 나사 샀는데 경기 판주시 도래읍이거든요. 어? 여기가 첫 번째 도래 주민센터.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 조선화학공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익주였어요. 응영 화공약품, 충청북도 익주시 단연면 기승로. 그래서 질산칼륨용액 500ml 샀고. 아, 거기서 재료를 사고 그냥 거기를 터뜨렸네. 그치. 그리고 아, 여기 날짜까지 다 나오지 않을까? 날짜를 안 나오니? 날짜를 비교해보면 돼. 6월 10일. 그러네. 6월 17일. 6월 24일. 아, 이거 7월 1일. 7월 8일. 어, 날짜를 아, 비교해보면 아, 다 나왔던가. 이거는 다 겪었한 거고, 이거 이제 이거 남은 거네. 7월 8일. 어. 일단은 영수증으로 한번 정리해보면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벌어진 4차 테러고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게 백산마트 금성점. 장소는 백산마트 금성점인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북한 남았어. 북한밖에 안 남아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일단 사상을 나가도 되나?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할 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장소하고 시간이니까. 네, 장소 시간만. 백산마트 금성점 8시. 우리 그럼 이거 한 번 더 돌려봐야 될까요? 가볼까요? 해봐야지. 이제 가야지. 네, 빨리 해서 빨리 가야지 시간이. 네, 또 두 개가 더 있다고. 아직 여기 이거 나왔어요. 이거 빨리 맞춰야 돼. 아, 저기 퀘스트가 아직 남았구나. 퀘스트가 남았어. 2! 딱 거기네. 어차피 멈춘 퀘스트. 멈춘 퀘스트야.
마지막이다. 이거 풀면 가는 거야. 병이 걸려 있는 다음 내 경기. 명령하는. 명령. 오, 힌트 왔어. 힌트 왔어. 힌트 빨리 힌트 빨리 써버리자. 힌트 썼어요. 힌트 썼어요. 어, 빨리 떼자. 떼고 보내. 와, 피곤해. 이거 눕혀서 보는 거. 자, 눕혀서 보자. 눕혀서. 오케이. 자, 해봐. 봐봐. 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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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E, S, C. 너무 잘 보였어. 너무 쉽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E, S, 뭐 C. 그 다음에 이게 천천히. F, E, S, C, F. 아니, 아, 잠, 천천히. E, E, S. 어디, 어디, 어디. E, S, C, A. 이거 어디다?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 우리 처음에 누웠던 대로 가는 거 아닐까? 아, 이제 가는 거 나가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겠구나. 왔다. 마지막 폭발 테러 장소와 시간을 알아내 주십시오. 맞네. 됐다. 이제 얘기 줘야 되는데? 경찰청에? 그 사람들은 얘기 해줘야지 이제. 네. 유심리 박사님한테. 응. 오케이.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오연범의 마지막 테러 목표는 알아내셨나요? 예. 네. 장소는요? 백상마트! 금성점 8시! 저녁 8시 백삼마트 금성점.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기동대 출동시키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화장실에 꼭 있어요. 잡아주세요. 아, 잡았지. 우리는 어떻게 나와요? 잡아주세요. 화장실에 있어. 우리 뭐야? 너? 뭐야, 우리 어떻게 나와요? 잠에서 깨고 온가? 우리는 자연스러운 출구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아, 맞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야,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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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